찍어 먹는다고요? 찍고 청양고추를 하나로 얹히는 거 거기다가 오뎅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어 보면 순대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컵을 국물을 먹고 싶은데 컵을 하나를 더 써야 되는데 환경 문제가 심각해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이 찍어 먹고 우리 공유할래? 응? 그래요. 종이컵이 너무 요즘에 환경 문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우리도 종이컵 없애기 운동이야. 아, 그래? 어디 단체셔요? 개인적으로? 어, 이제 호떡 나왔네요? 여기 근방에서 국물 맛은 모든 게 짱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오뎅 국물이 끝내줘요. 배고팠어. 이거 재활용 알아요? 네, 거기 항아리에 있던. 그러면 이거 써야 되겠네, 그죠? 네. 떡볶이. 맛있다. 좋은 습관이지. 아까 봐서 먹었니? 대단하네. 호돌 그러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베란다 다 주노방 정리하고 베란다 정리하고 거실 정리하고 앞베란다를 제가 저기 창조했잖아요. 대륙 5대륙을 만들고 땅도 만들고 우리 지금 개방송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 앞베란다는 돌이랑 다 깔았잖아, 하초랑.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싹 해가지고 땅도 만들고 베란다에 산도 만들고 했어. 아침에 지금까지 한 거야. 배고파 죽겠는 거 지금. 이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 이거 먹어야지. 뛰어갔어요. 이렇게 한 컵에 1,000원. 이렇게 착한 가게에서 어디 있어요? 오늘 쉬어요? 아, 병 가자. 아, 병 가려고 병가 내던겨? 아니, 병가 냈어요. 아, 어서오세요. 오늘 하면 토스트 돼요? 응. 제가 오늘 사람들이 몰려요. 시즌 토스트. 우리 붙어요. 아니요? 반죽했어, 정커. 밖에 있었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빨리 드시네. 국물이 맛있어. 내가 딱 국물 떠먹어야 돼. 제가 떠드릴게요. 국물이 안녕하세요. 식당 들어가면 다 못 먹으니까 미안하고. 이렇게 먹으면은 저렴하면서 또 골고루 먹을 수 있잖아요. 아들하고 같이 하더라고. 부서만 다르고. 세탁을 올게요. 안녕하세요. 네, 좋아요. 아니, 갑자기 몰렸어. 당시 한주 불산에 한주 불산 살아 있었으니까 한주 불산 사장이었던 작은아버지. 저의 메뉴가 짜자잔. 짠! 오뎅 국물, 떡볶이, 순대. 네. 오뎅. 어, 이건 안 익은 거다. 저도 토스트 하나 포장해 주세요. 저녁으로 그거 먹게. 네. 토스트 되게 맛있어. 옛날 토스트. 네, 옛날 토스트. 엄마가 해주던 그런 계란 막 그런 거잖아요. 햄버거랑 틀려요. 그 맛 말고 옛날 맛. 추억의 옛날 맛. 토스트 동대도 싸지. 토스트도 여러 가지인데 치즈 햄. 뭐를 붙자? 저는 치즈 햄 토스트. 한국 식사니까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돌고루 해야 되니까 3,000원에 그냥. 청양고추가 여기 양념장에 청양 1미야.
엉망진창. 조사 과정에서 대화는 그동안 누락돼 있어요. 더 드세요. 그래요. 나 못 먹어요. 조사 작성에 양이 적어서. 밥, 밥. 3분의 1밖에 안 못 먹어요. 하나도 안 붙은 것 같은데? 먹는 게, 아니, 오징어 먹죠? 몸, 오징어 더 먹는 게 느려요. 아니, 근데 이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옛날만. 집에 넣어서 먹고 싶은 게 다 하고. 근데 이게 어묵 그래도 막 해다 보면 15,000원 나와. 네, 들어가서 먹으면 우선은 5,000원 막 푸짐하게 아주 그냥 뷔페식으로 먹으면 만 원이면 그냥 VIP, VVIP에 여기 만 원만 써서. 엄마 엄마예요. 근데 포장해 가지고. 포장해 갖고 그냥 먹잖아. 이 맛이 안 나요. 포크로 같이 다 먹으세요. 그리고 버려. 다른 시간에 다 못 먹고. 근데 토스트는 괜찮아. 삼색김밥, 저 야채, 꼬마김밥은. 근데 이, 진짜 이건 가져가면 저도 버리더라고. 애들이 안 먹으면 그냥. 이럴 때 칼이 썼다고 안 간다고 안 했어요? 칼 써서 국물 간 거예요. 얘는 아파서 못 갔어요. 어, 그렇구나. 냉 3개 먹어. 우리 아주 뚱뚱해서. 가방 가게에서. 130kg 나 130kg. 맨날 여기서 사서. 아니, 재생이 있다네, 돌아와. 지금 빠른 부자들 잘생겼어? 전 삼겹살보다 주위에 그 내장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맛있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먹고 자라가지고 소고기도 오히려 그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는 트레비에서 애들이 막 먹잖아. 그거 먹고 싶더라고, 떡볶이면. 이 모든 일이 진짜 나랑 아니, 저번에는 막, 우린 인분씨 먹잖아요. 근데 어떤 대학생이 와가지고, 처음씨 먹는 거예요. 저 그래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더 똑똑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저도 5대 하나가 기본이네. 국물 더 드릴게요. 저 국물을 참 좋아해서. 근데 나이 먹으니까 옛날처럼 못 먹어요. 우리 친정은 맨날 어? 저 모래알 모래알. 저도 양이 5분에도 줄였어요. 젊을 때는 뒤돌았으면 뭐 치킨이 지나다니고 막 피자가 날라다니고 막 햄버거에 막 아우 얼마예요? 그리고 먹고 그냥 운동장 6바퀴 살찔까봐 뛰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새 그야말로 대식가였어. 옛날에 먹은 그거 가지고 살아 지금. 여기 보면은 삼겹살도 먹고 사는 한 하루나 이틀 있나. 또 사다가 또 거는 거. 테이블에서 나오면 또 쪼서서 먹고. 이거 제 거는 언제 나와요? 아, 더워. 네, 감사해요. 가요. 이것까지 먹는 거야. 여보세요. 안녕. 순대가 어떤 때는 저 머릿고기 때문에 그 저기 이것만 이거 빼고 머릿고기만 달라 그래도 그게 너무 또 양이 적으니까 안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릿고기 먹으려면 사야 되는 거야. 닭꼬치도 사네. 닭꼬치? 그냥 화재 현장에서.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더 이뻐지셨어요? 이뻐졌어요? 오늘 화장하고 오셨네? 나 화장했는데 계속. 마스크가 파란색이어서 마스크팔 받으셨네. 떡볶이 드세요. 아니 아니. 그리고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친정 맛이 나물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김치찌개 이런 거 먹지? 이런 것도 젊을 때 한때 먹는 거지? 맞아.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네. 이거 너도 되죠? 저. 그 색깔 저, 그냥 놔둬요? 그건 제 거 아니고 제 건 여기 있어요. 아, 아니에요? 저 세 개 먹었죠? 아, 막 손님들이 막 몰리잖아. 제가 오니까. 그죠? 손님을 끊어봐요, 그래서 여유 있게 먹으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두세 명 들어오면 주인이 바꾼 거예요, 저 때문에. 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다 먹었어요. 떨이 하세요. 떡국이가 진짜 맛있다. 모르겠나요? 어, 뭐야? 그냥 있어. 몇 개 먹는 거. 떡국이 저는 이거 하나 다 먹었는데. 저도요. 이거 떨이 할게요. 이거 떨이 할게요. 건강식 문제야. 요즘에는 애들이 이걸 또 젊은 애들이 찍어 먹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요즘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렇게 많이 해요. 여기다 옮겨줘. 일부러 그래서 떡국이하고 순대를 시키는 거야. 어. 떡국이 오래 이렇게 찍어. 아니, 운동네 있었는데 그게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밖에 없는 거야, 먹을 때가. 사우나 열로 다니니까 맨날 여기 지나와, 딸이 갔다 그래서. 항상. 떡국이 진짜 맛있어요. 다 나섰어요? 그렇게 한 개는 좀나 아니야, 두 개 먹어. 이빨이 벌써 나. 뭐야, 시킨 거야. 끝나자마자 애가 내려왔어. 두개 먹으려고. 아유. 어머, 어머. 다양한 부채식으로 먹어. 진짜 나왔어. 그 사진 잡아. 그렇죠. 제가 맡고 있어서 안 나왔던 거예요. 인체 신비가 중요하네요. 전 국물을 많이 마셔요. 건더 드려. 네, 네. 국물 더 먹고 싶다. 한 잔. 나는 그러면 순대랑 떡국이랑 근데 호떡도 세 개 2,000원인데 갑자기 1,000원이 뭐가 누가 싸다 호떡도 싸네 언제부터 있는 거야 오늘부터? 호떡이 아니야 1,000원이 저기 왜 1,000원이라서요 1,000원이에요 1,500원이라며 지금 아 딴데 아 딴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딴 데는 1,500원씩 한대 맞아 떡볶이 하나 해가지고 우리 반씩 나눠볼까? 다 못 먹는데? 어, 왜, 왜, 다 먹고 가야지. 옆에, 이거 두 개 먹고 나보고 이거 다 먹으래. 이거 다 먹었는데. 집에 가져가면 안 먹인다니까요? 그냥 버려. 네. 싸가지고 가요. 집사님 들어와요. 근데? 네. 크니까 스무 살이 넘으니까 이제 엄마가 사랑했다 먹고 지인들 뜻대로 먹잖아요. 아니, 아니, 안 춥다니까. 저도 호떡 하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오늘 풀 코스를 다 먹... 인조해드려요. 김밥은 못 먹어. 몇 개 했는데요? 9개. 어? 그걸 왜 쏟아 여기다가? 거기다 왜 쏟아? 진성이야. 영원이나 지원이 한 명 있고 옷을 나와야지 옷을 샀는데 초원이 엄마 사가지고 둘이 또 온 거야 분명히 맞아 애들은 그래 이 아주머니의 청소 이 청소력 아우 한국의 아주머니는 어디 가도 다 주인이야 일본 호떡도 있죠 일본 호떡도 안경을 얼마나 기다려야 돼?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드릴게요. 천 원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제 거 먼저 주세요. 저희 기다릴게요. 단골 문화의 혜택. 네, 저의 주 목적은 오뎅 국물이었어요. 메인 메뉴는 오뎅 국물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아, 수수한 일상이 정말 행복하답니다, 여러분들. 아, 이따가 저녁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우리 집 베란다, 앞 베란다를 어떻게 창조했나. 오케이? 바이바이. 아리가또 고자마스. 짜이친. 짜요. 짜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저한테 웃음을 띄워줄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다 잡아요?